Trenders, it's Wendy here back, and today I am here with Miss 조원경. Would you please say hi? Hi. Yes. 안녕하세요, 조원경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So she's a makeup artist and she has a makeup boutique in Seongdam and it's called Enchloé. It's a really famous makeup place where a lot of celebrities go and get their makeup done. So why are we here? What am I getting done? 가을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맞는 그런 메이크업 베이스 까는 방법하고요. 또 연말이 되니까 파티에 많이 초대를 받잖아요. 그래서 파티 메이크업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해요. Yay! 네. Okay, so I'm with my bare face now. Sorry, but I will soon transform into a new beautiful look that will be perfect for party. Yay! I'm so excited. 우선 제가 스킨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스킨들을 사용을 할 때보다 제가 이 스킨을 쓰면은 피부 표현할 때 훨씬 더 촉촉하게 윤기 있어 보이게 예, 표현이 돼서 저는 사실 클리어 스킨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쓰고 있고 저희 고객님들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 네. 요즘은 얼굴에 살짝 윤기 있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탄탄하게 깔아줘야지 예, 조금 윤기 있어 보이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킨으로 전체적으로 예, 톤 정리를 살짝 해주신다고 예, 보면 되고요. My skin gets really dry, especially in November and of course in winter times.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make my skin moisturized in the beginning of the makeup. 그리고 수분 크림을 이용해서 수분 젤이거든요. 수분 젤로 수분을 조금 공급을 시켜주는 거죠. 오, I can feel my skin is getting, what do I say, waterfall? Waterfall? 네,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세요. 크림을 살짝 덜어서 네, 이 비타민C 드롭을 한 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주세요. 이 아이를 잘 섞어서 사실 여름에 사용할 때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여름을 제외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네, 특히나 건조한 피부는 사실 여름에도 이렇게 발라줬을 때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우선 저한테 오는 고객들 중에 얼굴 건조해서 해드리는 분들 중에 장도연 씨나 개그우먼 네, 아니면은 네, 전 아나운서였던 손민아 씨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꼭 이 단계는 빠지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겨울에는 얼굴이 건조하지 않은 분들도 예, 사용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들 물어보세요. 뭐 이 제품 뭔지. 네. 그래서 사실 손민아 씨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사서 쓰시거든요. 네. My skin feels really moisturized right now, and she just gave me a really nice tip, so I think I'm definitely gonna try mixing the cream with the vitamin serum. It really feels nice. 전체적으로 조금 충분히 흡수시켜주시면 됩니다. 얘는 하이라이터 제품인데요. 제품을 이용해서 네. T존하고 크림이라서 먼저 발라줘요. Do I look alive now? 네. 턱에도 살짝 발라주시고 이제 인중 있는 데도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고 얼굴이 긴 분들은 턱은 생략하는 게 좋아요. 너무 더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네.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모찌 비비 하나만 발라도 사실 피부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사실 평상시에는 그냥 모찌 비비 하나만 바르고 다니거든요. 저 자체도. 네. Me too. 네.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할 수도 있고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집에서 본인 얼굴에 할 때는 그냥 손으로 하셔도 이 아이들이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브러쉬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붙여서 쓸어주듯이 네.
스펀지랑 표현할 때 차이가 있어요? 붓이 조금 더 얇게? 얇게 표현이 되는데 또 붓은 잘못하면 붓자국이 나니까 I think because she moisturized my skin so well before, like in the beginning, I can feel that the BB cream is being absorbed better. I can feel it right now. Really nice.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양의 베이스 단계가 거쳐지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얼굴에 좀 이렇게 때같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고농축액 같은 제품들을 바르면은 100% 밀려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급하게 메이크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소량 진짜 스킨만 바르고 베이스를 하는 게 그러니까 비비를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훨씬 더 밀착력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그러면 너무 당길 수 있으니까 많이 흡수를 시켜서 시간을 조금 두고 베이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반 바른 거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차이가 조금 있어요? 보여요? 나타나면? 사실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비비크림만 발라줘도 훨씬 피부톤이 밝아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만 발라줘도 되는데 우리 오늘은 풀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밀어서 발라준 다음에 좀 두드려주면은 그러니까 자국도 없어지면서 조금 더 커버감 있게 발라줄 수 있어요. 조금 커버를 더 하고 싶거나 얼굴에 잡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 뭐 파운데이션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이 아이를 사실 두 단계를 거쳐서 바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비비랑 섞어서 발라도 그러면은 비비보다는 훨씬 더 커버력이 있으면서 파운데이션만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가볍게 바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내가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만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두꺼워지지 않으면서 베이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색깔이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외곽에 쉐딩 넣듯이 베이스를 깔아주면은 얼굴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겠죠? 보시면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이제 어두운 컬러는 외곽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For special occasions, I think, because I bet I'll be investing more time on putting makeup. I think this would be a really nice way to make my face look smaller. 얼굴에 잡티가 정말 많아서 아니면은 여드름 자국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고농축의 약간 이렇게 크림 타입의 이런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해서 내가 커버하고 싶은 부분 아니면 얼굴에 약간 붉은기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훨씬 더 커버력 있게 제품을 이용해서 커버를 할 수 있죠. Yay. 요즘 제 메이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컨실러인데요. 사실 손님들 해주는 것보다 제 얼굴에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다 하고 나서 눈 밑이나 조금 가려주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눈 밑이 두꺼워지면 주름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 밑은 최대한 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다크서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제품 되게 권하고 싶고요. 제 손님들이 눈 밑에 주름이 안 보여서 너무 좋다고 이 제품을 쓰면 그런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파우더를 웬만하면 안 해요. 파우더를 하면은 베이스 자체가 되게 두꺼워 보일 수 있어서 파우더는 웬만하면 안 하고 이제 사실 번들번들한 화장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해드리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파우더는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겨울에는 파우더 하면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파우더 생략하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차피 제가 쉐딩을 넣을 거라서 외곽 부분에는 쉐딩을 넣어주면 약간 파우더리하게 표현도 되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안 달라붙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외곽에
우리가 쉐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 나 얼굴 이만큼 깎았어 하고 보여지지 않게 정말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쓸어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콧대도 네, 살짝 세워주세요. 지금까지 완전 잘못하고 있어요. 엄청 깎았거든요. 네.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왜냐면 내가 나 이만큼 뭔가를 했어라고 보여주는 거는 사실 되게 인위적이잖아요. 예, 그럼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면을 쓴 거니까 최대한 나를 예쁘게 보여주는 게 예,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네.